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이 녀석은 잠만 잔다. 보통 새끼 강아지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잠을 잔다고 한다. 아무리 어린 강아지가 잠을 많이 잔다고는 하지만 하루 종일 자는 건 좀 너무하지 않니? 실컷 자고 나서 기분이 좋아진 글렌. 일어나자마자 뒷마당에 화장실을 가기로 한다. 하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계단을 스스로 내려오는 방법을 배우게 한다. 자기 키보다 훨씬 큰 계단을 내려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일단 응원해 준다. 그렇지. 한 번 했으니까 두 번 쉬운 거지. 그렇지. 가자. 이제 똥아지 혼자 내려왔어야지. 그 봐. 가자. 한 번 더. 아드레날린. 자신감이 생긴 글렌. 이제 계단을 거침없이 내려온다. 개주인이 가라사대 제 발로 계단을 내려와 부르짖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 이는 강아지를 평안함으로 인도하는 뒷마당일지어다. 스스로의 힘으로 계단을 내려온 뒤 기분이 더 좋아진 글렌. 신나게 이를 본다. 용물을 마치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간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계단을 올라간다. 기특한 녀석. 고강도 계단 오르기 훈련이 계속된다. 계단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이제는 약간 힘에 붙이나 보다. 원래 마지막 세트가 가장 힘든 거란다. 낑낑거리며 힘들다고 표현하지만 독한 주인 놈은 도와주지 않는다. 열심히 계단 오르기 연습을 했으니 이제는 밖에서 신나게 놀아준다. 적절한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지 건강한 강아지가 된다. 잔디에 누워 이상한 행위 예술을 하는 글렌. 이 강아지는 다른 별에서 온 게 분명하다. 이제는 계단이 좋은지 앉아서 편안하게 여유도 부린다. 너무 넘치는 자신감이 불러온 참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행동한다. 강아지의 앞다리는 뒷다리보다 짧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을 더 힘들어한다. 하나씩 세상에 대해서 배워가는 글렌을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도 행복해진다. 캐넬 안으로도 무서워하지 않고 잘 들어간다. 누가 인형이고 누가 강아지인지 정말 귀여워 죽겠다.